이제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아까 2형식 이름도 어려운데 5형식 나오는 게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죠. 근데 이때 보호는 뭘 보충해 주는 거야?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아까 2형식에서 뭘 보충해 주는 거니? 주어를 보충해 줬지. 그럼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뭐라 불러줘? 목적격 보호라고 불러줘. 주어는 동사 있다, 목적어 보호하기로 해석하면 돼. 근데 보호가 약간 좀 나눠져 이건. 뭐냐면 아까는 보호 쓸 때 뭐만 쓰였냐면 명사랑 형용사만 얘기했거든? 여기 종류는 나눠져요. 일단 형용사로도 쓸, 명사형사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쓸 수 있어? want는 뒤에 뭐 나와? 뒤에 목적어 보호로 to가 나와. want A to be, ask A to be, tell A to be, expect A to be, advise A to get A to be야. A가 B한 걸 원하다, A가 B할 걸 부탁하다, A가 B할 걸 말하다, A가 B할 걸 기대하다, A가 B할 걸 조언하다, A가 B할 걸 만들다. 알지? 원투는 뒤에 목적어에 뭐 나온다고요? 투가 나와. 제나는 원한다, 내가 오기를, 그녀의 파티. 이런 식으로. 알지? 네, 보호로 뭐가 쓸 수 있다?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가 쓸 수 있다. 네, 보호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볼까요? 키티. 네, 해석 먼저 하면, 우리를 부른다, 우리의 고양이를 키티라고. 얘가 보호죠. 명사죠? 그 다음에 2번. 나의 엄마는 말했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이게 보호죠. 주어는 말하다, 목적어가 투하라고. 이런 식이죠. 알지? 그 다음에 3번. Rainy days. Rainy days에서 비 오는 날이 만든다, 내가 슬프게.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호하게. 알지? 보호는 뭐다? sad다. sad, 형용사가 뭐로 썼죠? 이 자리에 sadly 쓰면 틀려? 네. 슬프게가 아니라 슬픈 나니까. 알지? 보호야. 그 다음에 B번. 어법상 바위 우쭐 수 있어. 그녀는 원한다, 그녀의 아들이 게임에서 이기기를. 뭐죠? 투인이죠. want A to B라고 했지. 네, 3번. 나의 little brother가 만들었다, 내가 환하게.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 왜 앵글이가 나와야 되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보호를 쓰여야 되기 때문이지. 그지? 3번. 피터는 부탁했다. 물론 ask가 물어보도 있지만 뒤에 to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됐듯이 부탁하자가 돼. 피터는 부탁했다, 제인에게 노래해달라고. 그와 함께 어디서? 언더 스테이지 무대에서. 됐지? 네. 그 다음에 1번 들어갑니다. 11번 1번.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We think him a good neighbor. A good neighbor가 뭐죠? 명사가 뭐로 쓰였고요.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했다. 과거 made. 차라리 makes라고 했어야지. The movie made 우리를 we 목적어가 있는데 make us excited. Excited. 됐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다. They, she, told 말했죠. 그들에게 them 뭐라고 했어? To start at once. Tell은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온다.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 있니? How can you call 나를 me a liar? 거짓말자를 보호죠. 맞죠? 그는 그의 몸을 건강히 유지한다. He keep 안 되지. Keeps. His body health란 명사죠. Healthy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셨다. Our teacher 말씀하셨다. Told us to be quiet. 됐지? 그럼 뭐였습니까?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가 보호하겠죠. 보는 뭐다? 보는 현사나 명사나 투 형사다.